라이노스를 지향합니다. 여기서 명령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하면 되고요. 명령에 대한 건 필요하면 구체적인 명령은 또 명령 나중에 할게요. 자, 뭐할 거냐면 요건데요. 이렇게 생기네요. 요거 시작해 보죠. 자, 그럼 예를 할 때는 이제 리볼브 명령하고 스윙 명령을 쓰거나 아니면 요거는 파이프 명령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해볼게요. 현재 요 위치가 여기가 현재 150이네요. 그죠? 현재 0에 150에 150, 10이죠? 그러면은, 자, 일단은 프론트 뷰로 갈게요. 그 다음에, REC 하는데, 얘가 0,150에 위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만큼 높죠? 골뱅이하고 150, 10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412고 450이에요. 다시 엔터 치고 0,450에 그다음에 골뱅이하고 400에 10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큰 애죠. 요 준비가 끝났어요. 자, 레이어를 바꿀게요. 파이프는 안에 트리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도면을 보면 여기가 100인 거예요. 현재 100D고 100 위치에서 200에 350이네요. 자, 그러면 REC 돼요? 100, 100 위치고 그다음에 골뱅이 200에 350이다. 되죠? 자, 얘를 분해하고요. 이거 지우고 딜리트 이것도 지웁니다. 여기는 선을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를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근처점. 그점이 이러네요. 그러면은 교차점이 낫겠네요. 교차점. LI에서 여기까지 교차점.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크가 있어요. 아크. 여기 아크 표시인데, 여기는 중간점, 시작점, 끝점. 자, 얘예요. 이제 비율이죠? 자, 요거는 서로 연결하는 게 이게 조인 명령입니다. 조인. JO. 예, 조인 명령. 예, 합쳤죠? 자, 이제 합니다. 자, 얘랑 얘랑은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스펙티브로 바꾸고요. 자, 마지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리볼브 명령. REV. 아, 리볼브죠? 자, 커브 얘랑 얘랑입니다. 그다음에 완료. 여기 자, 근데 레이어가 여기죠? 레이어가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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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물어봐요, 각도를. 처음에 0,360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됐습니다. 보통 커브는 나중에 분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파이프 명령 쓰고 있습니다. PIPE 됐고요. 자, 여기 지름 보면은 40이에요. 지름이. 그래서 지름 40. 뒤도 40. 근데 얘는 뭐예요? 얘도 레이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40. 엔터. 자, 넣었죠. 이렇게. 자, 요게 4개입니다. 그러면은 어레이. 어레이 폴라라는 게 나오죠? 폴라이고 0하고 4개.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만약에 합치거나 하면은 되죠? 그러면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라인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나를 CURV 커브라고 보통 놓고요. 라인은 필요할 때만 써요. 레이어에 다 뭉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감춰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커브 선택하게 있어요. 되죠? 얘만 레이어를 어떻게 해요? 커브에 넣습니다. 그럼 안 보이죠? 여기 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퍼스펙티브 느낌을 이제 광선 추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요것이 이제 렌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료를 재질에서 이제 만약에
떠마는 유형. 플라스틱 그림. 플라스틱 해볼까요? 플라스틱이고, 하얀색이 아니고, 색깔을 약간,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사인. 되겠죠? 여기도 어사인. 여기는 밑 메탈이죠? 금속.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이렇게. 요거, 뭐죠? 요거, 요건가요? 요거네요, 이제. 여기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제 PC가 좀 속도가 빠르면, 빠른 편이지, 이렇게 실시간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됐죠? 여기 이제 라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 재질 같은 거 나중에 하는 건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